여러분 안녕하세요, 칸토입니다. 네, 지금 시간 12시 반쯤이고요. 저는 오늘 범키 형이 오랜만에 또 음방을 하시는데 제가 또 도우미로 이렇게 랩 피처링을 하러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. 일단 샵을 들어가는 길이고요. 아직 샵을 못 가서 지금 쌩얼인 상태인데 일단 범키 형이 또 마지막 음방을 형이 하신 게 갖고 놀래였죠? 아닌가? 아무튼 이번에 또 범키 형 신곡이 또 너무 좋아서 사실 나오기 전부터 제가 형한테 너무 좋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일단 저는 샵을 들어가서 또 이제 또 변신한 모습으로 또 카메라를 켜서 여러분들이랑 또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눈만 보이니까 좀 잘생긴 것 같은데. 헤어 메이크업을 끝내고 변신을 했습니다. 일단 얼굴은 칸토로 왔는데 아직 의상이 칸토가 아닌 광렬이어서 대기실로 이동해서 칸토가 또 완벽하게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생방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대기실에서 할 게 뭐 크게 없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원래는 저는 보통은 핸드폰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를 방금은 김밥이랑 이런 요깃거리를 좀 하고 사실 크게 하는 게 없어서 뭐를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. 일단은 제가 오늘 파란색이고 범키 형도 파란 의상인데 역시 매니저 형도 파란색으로 딱 입고 왔네요. 역시 매니저 형인데 파란색으로 딱 맞춰서 입고 왔습니다. 역시 센스가. 생방 시작을 했나봐요. 지금 보니까 시작을 한 것 같아요. 자, 생방 시작했습니다. 아, 예. 네, 이렇게 생방 시작한 것도 알려드리고 네, 이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. 파이팅! 네. 뭐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아무튼 이래저래 좋았던 거 이해나. 범키 형이 맨날 선글라스를 쓰시니까 저도 내일은 뭔가 선글라스를 써볼까. 네, 그럼 저는 일단 또 수정을 하고 생방 무대를 또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잠시 뒤에 또 키도록 할게요. Where you wanna go? 무대가 끝이 났습니다. 생방 무대 끝이 났고요. 일단 오늘 범키 형이랑 첫 방을 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오랜만에 범키 형이랑 같이 방송해서 이렇게 무대도 하고 네, 그래서 여러모로 좋았던 네,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계속 집에 있었는데 오랜만에 좀 이렇게 나들이 나온 느낌도 좀 있고 해갖고 되게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내일 이제 쇼챔 네, 이제 두 번째 방송이자 막방이긴 한데 이제 쇼챔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럼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항상 코로나를 진짜 조심해야 돼요.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꼭 마스크 손 닦고 이렇게 입 만지면 안 돼요. 그럼 여러분들 모두 오늘은 이제 그 쇼챔 두 번째 범키 형과 하는 두 번째 여기저기 거기 방송 내립니다. 일단 샵을 갔다 와서 일단 얼굴을 이제 칸토로 장착을 하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. 아무쪼록 일단은 차를 조심히 타고 가서 또 대기실에서 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곳은 이제 음악방송 그 쇼챔피언 대기실에 제가 와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옷을 보면은 쭉 네, 여기 좀 잘 나온다. 지금 제가 약간 지금 앉아서 기대서 하고 있거든요. 뭔가 약간 남친 짤 같은 것도 오늘 하루 어땠어? 이 자리가 괜찮네, 그죠? 아무쪼록 이렇게 또 오랜만에 와서 무대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확실히 여러분들의 빈자리가 진심으로 되게 많이 느껴지는 순간들인 것 같아요. 빨리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나서 공연도 하고 그런 방송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나서 좀 하고 막 그러고 싶습니다. 어서 빨리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. L business class, 성판아 침대, 애샤로 누워 당겨 빨간 모양 N. 어디로 갈까 이 비행 스페인, USA 또는 UK.
근데 말했지 밴서 드라마 여행 말고 진짜 get on the plane 그나마 COVID-19 어디로 갈지 계획을 그려 like a go game tight T 생방 올라갑시다 파이팅 자 오늘도 이렇게 생방 펑키 형 여기저기 거기 생방을 잘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부로 이제 어제 오늘 음악 방송 마무리를 했고요 자 그럼 여러분 저는 이따 옷 갈아입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기는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막방 기념 밥 먹고 이렇게 왔습니다 배고파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다 맛있는 것 같아요. 나는 좀 편하게 좀 더 먹고 다시 또 키도록 할게요. 자, 밥을 다 먹고 이제 일어나서 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잘 먹었어요. 네, 저는 이제 밥 먹고 다 마무리 좀 하고 이제 내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. 이틀이기는 했지만 짧기는 했지만 그래도 범키 형이랑 같이 음악 방송 활동도 오랜만에 네, 하고 또 이렇게 밖에 또 나와서 이제 뭐 랩도 하고 이러니까 기분이 좋았던 이틀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안녕 들어갈게요. 뿅.